안녕하세요. 미국 군함을 놓고 하나와 HD 현대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국내 군함 건조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두 회사는 좁은 국내 시장을 넘어 이번엔 해외로 나가 미국 군함 건조와 MRO 사업을 놓고 또다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군함수가 미국을 추월하자 다급해진 미국은 작년부터 한국 K조선에 SOS를 보내고 있는데요. 세계 최강 해군을 자랑하는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중국의 군함이 중국의 주장처럼 최첨단 세계 최고 성능이 아니라 해도 총 군함수에서 중국이 이미 미국을 앞서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국도 중국의 팽창에 대비해 해군력 증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조선업의 현실은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아 이번엔 해외 동맹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잘하면 한국 조선업의 새 먹거리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에 하나오션은 최근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 성공을 날렸는데요. 하나오션은 최근 하나 1380억 원을 투자해 필리 조선소 지분 100%를 인수했습니다. 필리 조선소는 길이 330m, 너비 45m 규모의 도크 2개와 660톤급 골리앗 크레인을 보유한 대형 조선소로 미국 최대 규모라고는 하지만 국내 조선소의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작은 규모입니다. 그러나 필리 조선소는 미 해군 필라델피아 기지 바로 옆에 있어 군함 수리와 정비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은 기술 보완 때문에 바로 군함 건조를 맡길 순 없고 수리 정비부터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일본에는 이미 맡겼고 한국 조선 빅2에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은 11일 미국 해군사령부와 함정 정비 협약을 국내 최초로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드디어 미국 함정 유지보수 시장의 본격 진출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HD 현대중공업은 향후 5년간 미국 해상 수송사령부 소속의 지원함뿐 아니라 미 해군 전투함에 대한 MRO 사업 입찰 참여 자격인 MSRA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MSRA는 미 함정의 정비를 위해 미국 정부가 민간 조선소와 맺는 협약으로 미국이 운용하는 함정에 대한 MRO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MSRA를 사전에 체결해야 합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이번 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해 5월 MSRA를 신청한 이후 올해 1월 시설 및 품질 실사를 완료했으며 3월과 5월에는 각각 보안 실사와 재무 실사까지 마친 바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이번에 미국 정부와 맺은 MSRA 계기로 연간 20조 원 규모의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에 먼저 진출할 수 있게 됐으며 나아가 이미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필리핀 함정의 MRO 실적을 바탕으로 아시아, 남미 등 권역별 MRO 시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미 해군 함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 해군 당국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 향후 미 정부가 발주하는 함정 특수목적선 관공선 등 신조 사업으로도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총 18척의 해외 수출 함정을 건조한 독보적인 기술력에 더해 필리핀에서 축적한 MRO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국 함정 MRO 시장에 진출해 K함정 수출의 지평을 더욱 넓혀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오션과 HD 현대 두 회사는 미국 군함 건조와 정비를 놓고 각각 장군과 멍군을 부른 형국이 되었습니다. 기술력에서 세계 조선 시장을 선도하는 K조선의 대표주자 HD 현대와 하나는 미국 MRO 사업을 시작으로 군함 건조 사업에 적극 도전하겠다는 것이 두 회사 모두의 전략입니다. 이로써 한미 간의 선박 건조 동맹이 결성되었으며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해군력 확충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같이 세계 최강 미 해군 군함을 건조하고 정비하는 K조선의 위상과 실력으로 향후 폴란드와 캐나다 등 나토 국가를 비롯해 아시아와 중동 국가로 수출 시장이 확대될 거란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내에 있는 수많은 협력 업체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인데요. 그동안 좁은 국내 함정 건조 시장을 놓고 싸워왔던 하나와 HD 현대가 미국 군함을 사이좋게 나누어 모조리 건조하길 기대해봅니다. 강대국 코리아 TV는 구독자님들이 애청해주시는 1분 쇼츠 영상에도 특화된 채널입니다. 쇼츠 영상의 지속적인 사랑에 감사드리며 멤버십 가입으로 더 큰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 좋아요, 멤버십은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